So, Eugene, what were your answer thoughts about Kang's performance? And before I listened to the poem, I thought, yeah, I need to learn French. And after the poem, I thought, I need to learn French. It's such a melodic language. Yeah, I thought so too. Maybe you should take French class later, like sometime in the future. Yeah, we really should. And I have a little quiz for you. I'll give you three keywords, so try to guess what movie these words are meaning. Okay. So the first keyword is Robin Williams, and the second is a teacher, and third is literature. Wait, it's Back for Society. Fusion, this actually is like one of my most like favorite movies of all time. Mr. Kidding's lines are so inspirational. I guess it's not only you who like this movie. Shinyoung and Jing from Class 1-1 will be performing a parody skit of Death Point Society, so please greet them with a round of applause. So, 이렇게 외치지. 찢어버려! 찢어버려! 이틀에 넘버리야. 다 같이 해볼래? 찢어버려! 찢어버려! 한 번 더! 찢어버려! 찢어버려! 맞아. 우리는 여기서 키팅쌤의 성격을 알 수 있어. 그게 뭘까? 저요! 그래, 뭐니? 그냥 독특해요. 그래, 독특하다. 독특한 건 뭐니? 저는 독특한 건 남들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과 다르다. 그럼 독특한 건 좋은 거 아니? 솔직히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과 똑같이 묻혀갈 수 있는 걸 굳이 왜 틀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키팅 선생님은 정말 독특했지만 그만큼 학생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고 또 그는 학생들이 다른 데서 배우지 못할 것을 알려주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카르페디엠? 좋다. 신영아, 그러면 신영이가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아니 왜? 제가 생각하기에 독특한 사람은 남들과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남들만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공부하는 거. 얘 안 되겠다. 내가 원래 숙제 내리기 싫어하는 거 알지? 하지만 오늘만 숙제를 내도록 하겠다. 다음 이 시간까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시 아무거나 써오렴. 주제는 가족, 친구, 사랑, 아무거나 상관없단다.
얘들아, 다음에 숙제 잊지 말고. 안녕! 나를 표현하는지 어떻게든 되겠지. 얘들아, 안녕! 인사해야지, 얘들아. 안녕하세요. 숙제는 해야 하니? 아니요. 저 해왔어요. 어? 진영아, 다시 해볼래?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다 잘 들어주세요. 제목, 반달, 지은이 서신영. 길고 가느다란 당신의 눈은 바다 위에 지평선 같다. 당신이 웃으면 지평선 위로 반달이 하나 떠오른다. 당신의 눈은 반달을 닮았다. 박수. 이 시를 쓴 의도를 잠깐 소개해줄 수 있겠니? 저는 이 반달이 짝사랑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밤하늘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밤하늘은 언제나 속이 꽉 찬 보름달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밤하늘이 원하는 보름달의 모습은 잠시뿐이에요. 밤하늘이 원하는 보름달은 도망가듯 금세 사라지고 조금 빈 반달만이 밤하늘을 가득 채워요. 저는 이래서 짝사랑과 반달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 번 더 박수. 내가 너의 시를 들어보았는데 넌 지금 누군가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구나. 신영 왜 창피해하는 거야? 고등학생이 사랑은 당연한 거란다. 나도 너원한테가 생각난다. 나도 참 인기가 많았었지. 참. 근데 믿기 어려운 구인데 이런 핑크 셔츠 입고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좋아했는지. 어쨌든 신영아, 어제 너가 너 자신을 익숙하지 않다고 했는데 내 생각을 보면 너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비유를 생각이 됐어. 반달과 짝사랑. 그 누가 이걸 비유하더니 정말 너 독특하다. 감사합니다. 어제 답변이 되었을까? 네. 엄마, 저 엑스타시 합격했어요. 뭐긴요, 제가 입학 전부터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했던 밴드 동아리요. 모의고사 성적이요? 조금 못 보긴. 다음에 올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진영아! 무슨 일이야? 아 맞다! 교무실 앞에 문턱이 뜬 거 봤어. 이게 엑사시지? 정말 부럽다. 너네들 말이야, 이렇게 무대 앞에서 공연도 해보고 박수도 받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봐야 돼. 정말 부럽다. 아, 진영아, 우리 미안하다. 눈치가 없었구나. 야, 무슨 일이야? 제가 사실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입학 전부터 들어가고 싶다고 싶던 엄마한테 노래를 불러서 엄마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저 맨날 베이스 연습하고 그래서 당당히 붙었거든요. 저 엄마한테 전화해서 딱 자고 있는데 하필 어제가 모의고사 성적 발표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죠. 몇 점이냐 말했어요. 솔직히 저 조금 못 봤거든요. 조금쯤 아시죠? 조금도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지 말려고. 너무하잖아요. 내가 어디든 신영이 공부해서 신영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구나. 갑자기요? 너무 과도하신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너 말 때가 생각이 난다. 나도 처음에 꿈이 이런 선생님은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요? 나는 원래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단다. 내가 춘천에 살았는데 춘천에 영화 감독도 아닌데 그 유명한 배우하고 많은 스태프들을 이 목소리 하나로 지으듯이 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셨거든. 내가 영화 감독으로서 성공한다는 그런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었지만 그때까지 아버지께서 버텨주신 것 밖에 안 왔어. 후회는 이런 말하면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솔직히 후회 많이 되지. 어쨌든 신영아,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구구절절 한 이유는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답을 해줄 것 같아서 그래. 하지만 이거 하나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지? 뉴스요. 그래, 그럼 이거 읽어볼래? 이건 뭐지? 뉴스요. 맞아, 뉴스와 뉴스. 처음에 뉴스는 뭐지? 젊음이요. 지금 뉴스는 뭐지? 너의 것. 맞아, 젊음은 너의 것이야. 신영아, 답변이 되었을까? 네, 감사합니다. 신영아, 지금 기분 나빠지고 다 풀고 내일이면 웃는 모습으로 보자. 2018년 8월 21일
꿈을 크게 꾸어라. 점주는 한 번뿐이야. 너의 삶을 살아라. 청춘은 한 번이다. 감사합니다.